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붉은색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차관을 발령을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추미애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법치를 망치든 법을 어기고 법을 갖다가 난도질을 하든 이런 것을 보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서 침묵을 했습니다. 아, 그런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을 갖다가 하루 만에 임명을 해요? 그걸 내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법무부 차관 정무직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인가 해서 내사는 하고 이렇게 조사는 대충 해야 될거 아닙니까? 검증도 조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저 그냥 맞부다 치고 윤석열 너 까불지 마 하는 그런 감정의 표현도 없지만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만한 그러한 충격적인 법무부 차관을 갖다가 발령을 내정을 합니다. 전직 차관, 고기영 차관이 오죽해서 같은 그 추미애 라인, 추라인 아닙니까? 추라인이라고 그러죠. 관회하며 딱 그만두고 법치를 살리자. 법을 살리자. 검찰을 살리자. 법을 살리자입니다. 검찰이 살리자가 아닙니다.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겠다. 큰일 나겠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고 차관이 사표를 낸 겁니다. 전직 차관이 됐죠. 하루 만에 인사가 탁 이루어진 게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으로 우리법 연구에, 그것도 우리법 연구에 출신. 물론, 이번 재판에서 우리법 연구의 출신 조미연 부장 재판장이 이 나라를 법치를 구했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해서 우리법 연구의 출신 이용구 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이렇게 또 내정을 했을까요? 전날에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이 신임 차관 임기는 3일부터, 내일부터 바로 시작한답니다. 뭐 검증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짐이 곧 법이다에 준한 말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 같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8개월간 근무를 했으니까 법무부에도 법무실장으로 충분한 퀄리파이드 자격이 된 사람이다. 법률 전문성은 물론이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매우 높다.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개혁이란 말이 왜 빠나 했더니 바로 키워드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 국민 누구가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루 만에 차관을 발표하면서 하는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하는데 조직을 안정하는 데는 자기들 식이겠죠. 조직을 평정하는데, 예? 그 얘기겠죠. 현안을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하는데, 그 얘기, 검찰 개혁. 이런 용어를, 검찰 개혁 등등 법무부 당면 현안. 당면 현안이 뭡니까? 윤 총장 징계위원, 징계 아닙니까? 징계위원장으로서 처리한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 위원장과 함께 맡게 돼 있습니다.
징계위는 당초 2일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차관이 나간다. 안 된다, 이거. 하고, 예, 징계위원회 이거 안 된다 하고 나가니까 4일로 연기하고 오늘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발표하고 인선을 하고 내일 바로 임무 시작하겠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추 장관이 여권 성향의 이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의 핵심 회원이었습니다. 창립 회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된 적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뒤에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이광범 씨는 이 공수처장에 자꾸 오르내리죠.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LKB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루 만에 법무차관, 소위 징계위원장을 임명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징계위원장. 그래가지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추미애는 기어코 최후의 일가를 하겠다, 일 벌이겠다라는 의미로 같이 메이트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윤석열이가 복권됐으니까 윤석열한테 전부 다 지금 여론이 그렇게 가 있고 한데 이게 밀리면 끝이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런 급박한 위기가 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밀리지 않겠다. 이제 내가 무대에 등장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에 등장한 겁니다. 물론 추미애가 있지만 추미애는 동력이 이미 상실입니다. 추미애가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은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내지는 어떤 윤리적인 힘이 국민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재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재판. 재판이 무슨 재판입니까? 그거야말로 지금 정확한 재판을 받은 겁니다. 조미연 재판장에게 엄중한 얘기를, 충고를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이 법무차관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결정한 징계위원장과 함께 맡게 됐습니다. 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의 우리법연구 핵심 회원 이 차관 이용구 차관이 과연 정의와 대한민국의 법치와 양식과 윤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차관일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게 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